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지 않은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저는 경찰관이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경찰관이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저는 날마다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갑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에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날마다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갑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에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치과 의사입니다. 사람들의 아픈 이를 치료해 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직업은 치과 의사입니다. 사람들의 아픈 이를 치료해 줍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반방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방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6번 문제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항상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직업은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항상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은데요. 먼저 무게를 달아봐야 하니까 여기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은데요. 먼저 무게를 달아봐야 하니까 여기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9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어디 가세요? 부모님께 보낼 선물을 사러 시장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어디 가세요? 부모님께 보낼 선물을 사러 시장에 가요. 10번 문제입니다. 시청역 가는 지하철표 두 장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청역 가는 지하철표 두 장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